이 그림 누구 그림인지 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르비 종파 화가인데요. 주랑 아티스트 땀이 꼬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풍경화도 많이 그리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또 이렇게 인물에 집착하던 화가인데요. 맨 처음에 밀레가 여기 파리가 여기 있으면 약간 남동쪽으로 바르비종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퐁텐블루라는 퐁텐블루 우아지 르소보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퐁텐블루에 지금도 가면 빌라 네. 뻥트라고 써있는 그런 화가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만큼 역사가 마을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밀레가 이 퐁텐블루 숲을 가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다음에는 이제 꼬로가 또 퐁텐블루 숲에 들어가가지고 유아 습작을 남기게 되고 그런데 이 무렵에는 아직 퐁텐블루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거기 식료품 가게에 깐느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깐느 부부가 이제 이런 점을 잘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깐느 여관이라는 곳을 열어서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화가들 여관비를 깎아주기도 하고 식사비 대신에 뭐 벽이나 가구에 장식화를 그리게 한거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약간 좀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한테는 또두배 가까이 여관비를 받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쨌든 이 깐느 여관이 지금 개조 복원 돼가지고 바르비종 마을에 이제 미술관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나고 이제 여기 바르비종에 묵고 있는 이제 예술가들이 꽤 돼서 그때 이제 막 혁명이 있고 이렇게 복잡했을 때 파리에 있는 뭐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이 묵기도 했다고 해요. 오죽하면 바르비종 화가들보다 깐느 여관의 화공들이 더 많아가지고 농민의 맘먹는 힘을 가질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꼬로는 풍경화 화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인물을 또 집중하는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렇게 그림에 이런 옷 같은 거, 이런 재질 정말 느껴지잖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터치 같은 거. 근데 언뜻 이렇게 배경이나 이런 건 되게 무심한 듯 대충 그린 것 같지만 또 그림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된 스케치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다 치밀한 계산법이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은 자연스럽게 보여주지만 또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려진 그림이었다는 거. 그래서 요 보면 여기 이제 모자도 되게 예쁘고요. 옷도 약간 린넨이나 이런 느낌의 자연스러운 그런 걸 주고 오렌지가 담겨 있는 이 바스켓도 굉장히 예쁘고요. 모자는 프랑스 말로 샤포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원피스를 호브라고 하죠. 호봉린 길랑이라고 해가지고 린넨 드레스 같은 느낌 주고 꼬로가 이렇게 모자를 만드는 아버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옷이랑 모자랑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오늘은 바르비종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또 다음에 만나요. 아비앙또.